이 새벽 1시 빗줄기가 음산하게 창문을 두드려 저는 다 들어갑니다. 그 순간만에 촛불의 희미한 빛을 통해 피조물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다. 아마도 사람들이 널 괴물이라고 부르겠지. 하지만 좋아. 난 널 이렇게 부를게. 자유. 그래, 자유. 자유.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도 괜찮아. 태연아, 처음부터 내 의지였을 선배. 고독한 온전히 사유할 수 있는 시간. 너무 내 안에 숨겨진 두려움. 괴물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잡아둔다. 나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간다. 괴물은 나에게 자유가 되어주고 있어.